야, 그녀는 지금 67세일 거야. 만약에 그 신인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야, 1번부터 어렵다. 내용상 이 앞에 부분이 현재냐, 과거냐? 과거죠? 과거에 자살을 했는데, 과거에 자살을 하지 않았으면, 답은 C번 같아요. 이해합니까? 현재, 지금 몇 살이라고? 67세라고. 이거 뭡니까? 가정법. 혼합가정법. 무슨 가정법? 혼합가정법. 중학교 문제인데, 씨.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head plus pp 나오고, 주어 나오고, head plus pp 나오고,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might. 동사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사 시반대고, 이거는 무슨 사실반대? 현재 사실반대. 이 사람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현재 사실반대. 지금 67세 텐데. 그가 과거에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인이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이해합니까? 혼합가정법 찾아보세요. 야. 우리는 우대부 PP가 will be able to가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지. will 대신에 would를 쓴 거잖아. will과 would는 뭐 차이가 있댔어 없댔어? 없다고 했잖아. 추측일 뿐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수 없을 거야. 우리가 많은 것을 할수 없을 거야. 인터넷이 뭐 하다면 없다면 뭐뭐가 없다면 영어로 뭐라고 했죠? 현재 있는데 현재 사실을 반대잖아. 현재 인터넷 있잖아. 인터넷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할수 없을 텐데.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 뭐뭐가 없다면, 현재. without 써도 되고, 뭘 써도 돼? without. 아니면 buffer로 써준다고 했지, buffer. 뭐뭐가 없다면. 인터넷이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외워야 됩니다. 뭐뭐가 없다면. 현재 있는데, 없다면. 가정법 과거죠. 다음이요. 앨리스가 웃었어. 토끼가 보였기 때문에 마치 그가 말하는 것처럼. 야, 토끼가 말할 수 있니 없니? 없지. 현재 사실에 반대. 그냥 이걸 뭐로 바꿔야죠. 뭐로 바꿔야 돼? 뭐로. 마치 토끼가 말하는 것처럼. 아, 막 말하려고 토끼가 보여서. be about가 뭐죠? 막뭐 하려고 하다지. 막 토끼가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토끼가 보였기 때문에 앨리스가 웃었다 이런 얘기야. 말해 안 해? 안 하죠. 야, 아이가 경찰에 의해 아이들이 경찰에 의해 잡힌다면 많은 부모들은 놀랄 것이다. 가족법 과거죠? 막연한 가정. 합니까? 아이들이 경찰에 의해 잡힌다면 놀랄 것이다. 가족과 과거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 또는 막연한 가정. 내일 비가 오면 야옹 게임은 없을 거야. 막연한 가정이에요. 막연한 가정. 내일 뭐뭐라면 이건 저거네. 슈드가 가족과 과거에 뭐에 해당되죠? 세 번째 거. 실현 가능성 없는 거. 그럴 리 없겠지만 비가 오면 야구 게임 없을 것이다. 그럴 리 없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계절인 것 같아? 여기가 사막이나 건조한 지역이야.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할때 슈드나 워트를 쓴다고 했죠. 그럴 리 없겠지만 비가 오면 야구 게임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야. 강한 저기 뭐 의심이죠. 꽃과 나무가 없다면 세상은 불행할 것이다. 뭐뭐가 없다면 영어로 뭐라고?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외워야지 그냥. 좀 전에 했잖아. 뭐뭐가 없다면. 있는데 없다면. 가정법 과거예요. 뭐뭐가 없다면. 다른 말로 뭐로 쓴다? without. without flower. 아니면 buffer flower.
이해하세요? For flowers and trees. 세상은 불행할 것이다. 작년에 passed away, 돌아가신 엄마가 다시 한번, 엄마를 다시 한번 내가 볼수 있다면 좋을 텐데. 여기서 힌트를 줬어. 엄마가 작년에 이미 뭐한 거야? 돌아가신 거지.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족부 뭐를 써야 돼? 과거를 써야 되는 거지.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를 다시 한번 볼수 있다면 좋을 텐데. 볼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볼수 있다면, 잠깐만, 이건 헷갈린다.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일단 돌아가신 건 작년인데,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를 현재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잖아. 현재 볼수 있어, 없어? 없지. 현재 사실에 반대지. 가족부 과거를 써야지. 이해하십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를 다시 한번 현재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현재 볼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가정 과거를 써야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만약 당신이 나에게 비밀을 말했더라면, 과거 사실에 반대지. 그럼 과거정법, 과거 알려줘. had told, had told네. 네가 나에게 비밀을 말했더라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알려줘 써야 됩니다. 과거 사실에 반대. 여기서 데니 힌트입니다. 내가 그때 너의 편지를 받았더라면 나는 지금 너와 사랑에 빠져 있을 텐데. 혼합가정법이네요. 그 당시 너의 편지를 받지 못해서 지금 사랑에 빠져 있지 않죠? 이해합니까? 혼합가정법입니다. 무슨 가정법? 혼합가정법. 그 당시에 너의 편지를 받았다라면 과거 사실 반대죠. 과거에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난 너와 사랑에 빠져 있지 않아, 지금. 그런 얘기고요. 나는 친구로서 대학 친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녀가 나를 많이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알려줘. 과거 사실 맞는데. Could have PP죠. Could have. 이것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 Could have PP. 이해합니까? 내가 친구로서 대학생을 가졌더라면 그 또는 그녀가 나를 많이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족과 과거 완료입니다. 태양이 공원 아이엔지 계속 응원합니다. 계속 빛납니다. 너의 사망 후 마치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닐까요? 내용상? 이런 게 어려워. 대화의 초점이 사망 당시가 아니고요. 지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너의 사망 후 현재 빛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태양이 빛나고 있다. 마치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애매한데, 설명하기 힘드네. 아닌데? 이거 다, 아, 이거. 사망 당시가 맞죠? 너의 사망 후 계속 태양이 빛나고 있어. 마치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야, 너의 사망은 현재냐, 과거냐? 과거죠.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여기 뭐가 들어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 돼. B번 맞아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봐봐. 이게 사건이죠. 사실 사건이잖아.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야. 과거가
과거에 너의 사망 후 현재 태양이 빛나고 있어 계속 마치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해하세요? 다음 나는 내 삶을 포기했을 거야 친구가 없었다면 과거에 있었지 과거에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 친구가 없었다면 영어로 가요 If it had not been for 하겠죠. 외워야 된다 하겠죠. 그리고 if가 생략되면, if가 생략될 수 있어. 생략되면 요게 도치됩니다. had it not been for야. 외워야 돼. 뭐뭐가 없었더라면, 가정법 과거입니다. 뭐뭐가 없었더라면입니다. 나는 내 삶을 포기했을 텐데. 이해갔죠? 교재 있죠? 18th century. 18th죠? 18세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smallpox. 뭐, 천연두인가요?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두 문장을, 야, 문장이 두 개니까 복수죠. sentences입니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우리는 보통 컴마를 놓습니다. 그 접속사 앞에. 미국에서 어떠한 사자도 없습니다. 정확히 아프리칸 라이온과 같은, 정확히 같은 예죠. 라이카 일단 들어가야 돼요. 라이카 들어가면 뭡니까? 그냥 아프리카 사자와 같은 어떤 사자도 없습니다. 미국에. 근데 정확하게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다음이요. 바이오그래피, 전기문은 전기 알죠? 전기문은 돕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 영어로 뭐죠? As well as죠. 야 이거 가정법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정법에 들어가는 문장들이 안 나오네요. 야, 빙하기에 바다는 더 낮았다. 더 낮았다. 그리고 알래스카가 아시아에 붙어 있었다. 알래스카 답이죠? 그리고 알래스카가 붙어 있었다. 이해 합니까? 접속사 문제인데 이건? 체온이라고 하죠. 바디 템퍼러처. 체온이 보통 가장 높다.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보통 관용적으로, in the morning, 그죠?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 이런 거 앞에 덜어 붙이죠. 건초인데 뭘 포함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습기를 포함하고 있는 건초입니다. 그러니까 건초가 아니라, 그건 드라이헤이고, 그냥 그 풀이죠 풀 컨테이닝입니다 뭐라고요? 컨테이닝 현재 분사가 형사로서 명사구문이죠 그것은 망가질 것이다 스포일 현재 분사가 필요하고요 다음 현미경 아래 그 신선한 눈꽃은 가지고 있어 delicate, 뭐 섬세한 여섯 개의 꼭지점 모양을 만약에 그것이 보여진다면이죠. 만약에 그것이 보여진다면 분사구문이야. If it is seen, 그것이 현미경 안에서 보여진다면. 그럼 이게 시간이고 조건이고 부사적인 게 생략하고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에 이제 빙의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분사구문이야. 그 눈꽃송이는 가지고 있다. 여섯 개의 섬세한 꼭지점 모양을 거의 끝나가요. 나는 충격적인 보고서죠. 샤킹이죠. 현재 분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충격적인 보고서를 읽었다. 어제. 이건 과거형이죠. 레드라고 발음만 합니다. 레드. 난 읽었다. 충격적인 보고서를 어제. 그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세계에서. 이 대세는 그럼 뭐냐? 동격이 뜻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충격적인 보고서와 이 데디아의 내용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에서도 동격이 되시야. 동격이 되시의 특징은 뭐냐? 완전한 문장이에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빠진 게 있어 없어. 없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세계에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일반적 사실입니다. 무슨 사실? 일반적 사실. 일반적 사실, 과학적 사실, 습관적 반복적 사실은 반드시 시제가 뭡니까? 현재예요. 이건 과거예요. 보고서 읽은 건 과거입니다. 원래는 시제 위치가 뭐죠? 앞에가 과거면 뒤에 있는 것도 과거로 바뀌어야 시제 위치인데, 일반적 사실, 과학적 사실, 습관적 반복적 사실은 현재, 항상 현재 시제를 써준다, 이 말입니다.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유도 부사고요. 학급에. 그 학생들이 누구죠? 스페인어를 말하는. 두 명의 학생이 복수니까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영어도 역시 말할 수 있다. 많은 다른 미네랄이 있어. 그 북부 캐롤리나에. 하지만 단지 40%, 단지 40, 대략, 어바웃이 대략이죠. 단지 대략 40개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뭐예요? 우리 어클루션 컬러 있어 잠깐만 내가 그거 왜 넣었지? Only about 40 40 어클루션 잠깐만요 다른 것도 할게요 현대의 카논은 여전히 보인다 그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오래전에 만든 것처럼 보인다 지금 이 원이 앞에 있는 명사 뭘 봐줘? 칸으로 봤지?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더 원즈입니다, 원즈. 그리고 여기에는 대시생략 됐죠, 관계되면서. 인도 사람들이 오래전에 만들었던 거, 여기 목적 없으니까 목적 동사야. 만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보인다. 알겠습니까? 11번, 다시요. 노스 캐롤리나에 많은 다양한 광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대략 40개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 의미고요. 요즘은 existence를 씁니다. 존재합니다. 충분한 양에서. 이거 이제 스펠링 틀렸죠? quantity입니다. quality가 아니라. quantity. 충분한 양으로. 뭐하기에 충분한 양이죠? 경제적 가치가 있기에. of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가 있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합니다. 이때, of 명사는 형용사 취급하거든요. of 명사는 형용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른 말로 하면, to be economically valuable.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으로 존재합니다.